우리 식탁에서 쌀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고품질화로 쌀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성에서는 쌀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미국 처리장 시설을 키워 현대화하고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서 농업 용수도 충분히 확보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미국 처리장이 분주하게 가동 중입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완제품으로 포장돼 나올 때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92년 전국 최초의 농협 미국 처리장으로 출범할 당시 시설은 건조와 저장 시설을 합쳐 1,350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처리 능력은 무려 5배나 늘었고 안개와 비안면 일대 쌀 생산량 모두를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벼 야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조 및 가공 시설로 연중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며 해외로도 연중 200톤 이상 우리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내년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8억 5,700만 원을 지원받아 쌀 건조와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 걱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계 저수지를 연결해 부족한 물을 해결하는 사업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의성에서 추진됩니다. 둑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여유 수량 600만 톤을 8.8km의 연결 수로를 통해 사곡 저수지와 새로 만드는 신흥 저수지로 보내 동부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의성 쌀의 품질 향상과 의성 진쌀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고품질 쌀 육성 지원책이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누적된 쌀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